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가야바와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며 그해 대제사장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사두개인으로서 안나스의 딸과 결혼하여 로마 정부를 정해엎고 대제사장직을 꾀어찬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유대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로 파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이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연합인 산헤드린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대무리들을 압박하게 만들었는데 마치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일본 총독이 친일파 세력을 세워 우리나라 국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게 만든 그런 정책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산헤드린에게 권력을 준 것은 오직 유대인들이 소동과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인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의 앞잡이였던 가야바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예수님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의 소동을 잠재우고 로마 권력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한 자들은 배후에 늙은 안나스가 있었고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 앞에는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의 예언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가야바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 이세 사람의 작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악인 세 명이 모의하면 무슨 악한 짓이라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이 부분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세 명의 악역을 응원했던 유대 권력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과 유대 군중들의 환호성이 엑스트라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한 것은 그 당시 권력자들이 만장일치로 매우 잘 짜놓은 각본이며 배후에는 사악한 마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문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사이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천부장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는데 안나스는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심문할 때 본격적으로 심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심문을 했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야바가 신문했던 내용의 첫째는 거짓 증인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는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신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 승천할 뿐만 아니라 후에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화를 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노발대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아첨꾼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거짓 증인들과 모인 무리들이 일치해서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구동성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네가 선지자인지 증명하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실상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 가야바가 날이 새도록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예수님을 심문하고 또 심문해도 예수님을 칠 증거를 결코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해서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증거를 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로 내놓으셨죠. 그런데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참 증거를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할 근거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칠 증거를 획득한 후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장로들인데 소위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율법의 계승자라고 자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의 양을 먹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법정, 세속적인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에게 부정을 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부정탄 몸으로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유월절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기는 죄악을 범하고 스스로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인 빌라도를 불경하다, 더럽다고 여기는 아주 매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장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시대부터 끊임없이 유월절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은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왔죠. 진짜가 누굽니까? 그 진짜 유월절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두 번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사악한 대제사장과 유대 공회는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악행을 통해 하나님은 그림자 어린 양이 아닌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받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언약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행했던 희생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정점을 찍었고 완성이 되어지고 효력이 100%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벨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행했던 번제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에게 번제물이 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놀라운 반전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행들은 나중에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증거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증거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지만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역으로 사용하시고 악인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는 예수 믿는 자들의 상급과 은혜의 증거로 그 악행들을 채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해를 끼친다든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도록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역의 바톤을 이어받은 빌라도가 있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 법정 앞에 있는 갑바다, 다시 말하면은 돌로 길을 깔아놓았는데 그 돌로 깔아놓은 길 위에 서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있다면 너희 유대법 있지 않느냐, 종교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왜 데리고 왔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실상 이 고발도 거짓말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는 유대 종교법이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말했지만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반역했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거짓으로 꾸며서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교활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엮어서 로마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정치적 범죄자로 고발하도록 그렇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종교적 분쟁이라면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선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엄연히 로마를 항거하는 정치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가 계략을 짰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의 사형권을 빼앗아 로마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행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모세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40의 하나를 감한 태형,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릴 수 있는 형벌이 있어요.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이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반대했고 그것을 선동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정치범으로 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사형죄를 선고하라 하면서 막 우기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포박당에 있는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물음은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그 소문이 정말이냐 하고 묻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고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루머가 파닥에 퍼져 있었어요. 실제로 수많은 남자들이, 장정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계략을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하고 되물었어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왕이라고 믿고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유대인들 사이에 나오는 루머를 듣고 한 말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도 역시 따지듯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막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물은 것이죠. 아마 좀 짜증내면서 성질내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모호해서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나는 왕은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은 아니고 이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다. 만일 이 세상이 내 나라라면 내 아랫사람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여기 빌라도 법정까지 끌려오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예수님은 순순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속도시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한번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그래서 네가 왕이라는 말이야 아니라는 말이야 확실하게 얘기해 이런 말투죠. 네가 왕이야 아니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왕은 왕인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아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며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이 세상에 왔고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역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마치 예수님과 빌라도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세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말, 육체의 말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영광을 누리고 패권을 주려고 모든 힘을 다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패권자들이, 이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제가 다시 해석한다면 네가 말하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잘난 척 말하냐? 이런 뜻이죠. 비꼬듯이 뒤끝 장렬한 말을 던지고 획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놓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진리? 그 따위 진리가 뭔데? 그러면서 비웃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곧장 빌라도 법정 밖에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빌라도의 말 속에는 혼란스러운 그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유월절이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냥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아.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의 유월절 전례 중에 하나인 죄인을 풀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고 형을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짜증을 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인지는 잘 모르지만 죄수를 풀어주는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서 유월절 전에 이 사람을 풀어주어서 골치 아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자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상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고 그의 아내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예수님의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 말씀해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의 아내가 충고를 했어요. 이 예수를 사형에 판결하지 마라. 풀어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심장을 때리는 소리가 유대 무리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빌라도는 그저 유대인의 그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누굽니까? 바라바는 로마의 반역을 저질러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악행을 행하여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 바라바는 사형 받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예수 대신 명백한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아우성했을 때 아마 정신이 아찔하며 온몸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휘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판세는 기울어졌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죄인을 풀어주었다는 소문이 돌 것이고 그러면 빌라도 자신의 앞길에 검은 구름이 덮여서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로마 병정에게 넘겨주었고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 자의 최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속죄제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의 이 최후가 바로 빌라도였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의 최후 그 최후의 모델이 바로 빌라도였다 하는 것입니다.